제주 신용보증재단이 외곽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를 처음 진행했습니다. 치솟는 금리에 저리 자금을 빌리고 싶어도 보증재단을 방문하는 게 외곽지 자영업자들에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재단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 보증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지역은행 창구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담이 한창입니다. 제주도가 3%가량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자영업자들은 1%대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 신청을 위해선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대출 보증을 받고 또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1인 자영업자가 가게를 비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게를 비우기도 힘들었고, 보증재단을 찾기도 어려웠는데. 하지만 이 같은 자영업자가 직접 재단까지 가지 않아도 대출 보증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신용보증재단이 이른바 찾아가는 현장 보증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보증은 생업 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직접 찾아가 보증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지역 은행과 협력해 창구 안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 보증서 발급 등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은 자금이 필요한데 저금리 대출을 받고 싶어도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그 신용보증재단에 찾아가지 못해서 그 편리함을 도와주고자 이게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선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보증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읍면 지역에 있다 보면 실제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기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번 생업을 일단 접고 다시 갔다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제주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지역에서의 현장 보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속속 7%에 진입한 가운데 한 푼이라도 저렴한 운영 자금을 찾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요즘. 제주 신용보증재단이 처음 선보이는 찾아가는 현장 보증 서비스는 정책 금리 상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